TV 동물농장 알밤이 편. 네, 어서 오세요. TV 동물농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. 요즘 정말 반려견 키우는 분들 참 많아요. 네. 근데 키우다 보면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반려견들도 그렇고 너무 말썽을 부려서 아우 이건 좀 너무한다.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. 맞아, 있어. 근데 이렇게 계속 웃을 수만은 없어요, 그렇죠? 네. 오늘 동물농장에서도 이렇게 말썽꾸러기 개 한 마리가 소개된다고 하네요. 빈집에 혼자 남겨지면 사고를 치는 개. 알바.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. 네. 우리 집 개가 정말 말썽이 심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는 분들도 오늘 동물농장과 함께 하시면 아 그래도 우리는 양반이구나 하면서 조금 네,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.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열려라 동물농장. 가족들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알바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. 알고 보니 소파 밑에 숨어있던 알바미. 대변 훈련의 실패로 요새 자주 혼났던 알바미. 아빠에게 야.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네요. 똥 쌌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빨리 나와봐. 나와보세요. 거기 네 집 아니에요. 소파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엉덩이를 막대기로 밀어보지만 흠적도 안 하는 알바미. 알바. 정말 나오기가 싫은 것 나와. 같네요. 아우 고양이는 아니고 왜 거기 들어가 있어. 빨리 나와 아미. 밤 여기 봐봐. 그냥은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연어 간식으로 유도하고 밤. 있는 알바미 아버님. 냠냠. 입맛만 다시고 움직이지 않는 저 정신력. 개지만 본받을 만하네요. 야, 거기서 멍 때리고 있어.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것 같은데. 알바. 나와 나오라고 알밤. 알밤이는 카카로트가 야. 되었네요. 안 나와? 머리 정전기 때문에 다 올라가 있는데 이걸 머리 정전기 때문에 진짜 웃긴다. 결국 알밤 카카로트의 단식 투쟁은 한 시간이 지나서야 해결되었다고 합니다. 개도 삐지면 상당히 오래 가는군요.